오늘은 이른 봄철 향기를 물씬 풍기게 해주는 개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버들강아지와 개밤나무라고 부르고 호랑버들과 쪽버들, 수양버들 등의 종류만 해도 국내 40여 종이 넘습니다. 자생지는 냇가나 강가, 산야의 계곡가에 가시면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풍경이 예술적으로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어릴 적 장난감이 귀했던 시절에는 나무줄기를 손가락 마디 정도로 짧게 잘라서 버들피리를 만들어 놀이개처럼 불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꽃은 3, 4월에 피고 작은 꽃봉오리는 채취해서 차로 끓여 먹을 수가 있습니다. 4, 5월에 결실하는 덜 익은 열매는 그대로 식용으로 먹을 수 있고 줄기는 잘라서 약재로 달여 먹으면 됩니다. 맛은 약간 쓰고 차가우며 간과 폐, 신장 및 방광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는 잎과 가지를 인뇨와 습진, 타박상, 두통, 피부병 등에 사용합니다. 옛고서에는 폐결핵으로 인한 각혈의 꽃을 달여서 먹으면 치료가 된다고 하였고 피부병이나 오똑이 올랐을 때 가지를 태운 연기를 쐬면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갯버들 뿌리에는 살리신이라는 아스피린 주원료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두통과 관절 및 신경통 등의 아픈 통증을 멈추게 하는 천연 진통제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살리신 성분은 뿌리뿐만 아니라 나무 껍질에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 현재 혈액응고제와 해열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는 안동대학교 갯버들 실험 논문에서 아스피린보다 몇 배는 더 우수한 항혈전 및 항응고활성을 나타내는 8종의 식물에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약회사에서 아스피린과 통증을 줄이는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된 것을 분해시켜 항응고제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혈전의 형성을 방지하는 약물로 사용되기도 하며 팔다리가 저리고 아플 때 이 나무를 달여 먹으면 진통과 마비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염과 염증 작용으로 잇몸병으로 치주해서 통증이 따르거나 부종과 염증을 그치게 하는데 긴요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입안이 붓거나 인두와 후두에 생긴 목구멍 염증에는 갯버들 따림물로 개운하게 입가심하면 좋아지게 됩니다. 이는 서울대 및 영남대학교에서 기관지염과 천식 알러지 반응 등의 염증 반응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갯버들 발효 추출물은 모든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인체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갯버들 추출물은 항산화활성 및 미백활성 평가에서 항노화 활성을 보여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실험 주용 내용 중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멜라닌 생합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콜라겐아제 활성 억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가 되어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긴요한 천연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남부대학교에서는 세포에 대한 보호 효과 및 모유도 증식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모유두는 머리털을 자라게 하는 세포로 인한 두피 화장품 소재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피부질환 및 미백효과 평가에서는 양성 대조군인 알부틴과 비교해서 동일 농도 대비 13% 수준의 미백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노화와 주름 개선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특허가 이미 등록이 되어 화장품을 개발 중에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 갯버들 꽃은 여성들의 생리불순이나 안면홍조에 사용하고 중년 폐경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최근 논문 연구에는 뇌졸중 및 치매를 예방하고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억제하는 효과가 보고되어 더욱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갯버들 생약명은 조유라고 하고 꽃과 잎, 가지, 뿌리의 모든 전초를 포함해 약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채취 시기는 이른 봄 개화 시기부터 여름까지 채취해서 햇볕에 며칠 동안 말려서 사용합니다. 용량은 보통 5에서 10g 정도를 물 1리터 정도 붓고 달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통증 및 염증 치료에는 건조된 갯버들 뿌리나 장가지 3, 40g의 감초와 대추를 넣고 달여서 먹거나 그액으로 씹기도 합니다. 간염과 황달, 폐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가지와 잎 2, 30g을 진하게 달여서 하루 2, 3회씩 복용하면 진전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잎은 건조시켰다 끓인 물로 좌욕을 하면 각종 피부병 질환이 완화되어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상처에는 껍질과 잎을 잘게 직지어 상처에 싸면 되고 마른 잎은 책갈피나 쌀독에 넣어두면 방부효과로 좀벌레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갯버들 잎과 꽃은 매우 쓴 편이지만 별다른 독성물질이 없어 큰 부작용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차가운 성질을 가져서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너무 과다 사용하면 복통과 위장장애가 따를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